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트입니다. 자, 이번에도 소방차 게임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고요.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미션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의 4대2차를 많이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편 같은 경우에 4대2차 특집이, 돼야 되나, 이거? 그냥 4대2차 게임 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불안한 누프탑을 하려고 했는데, 4대2차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이걸로 통해 가지고 사례차를 해금하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 이걸 깼으니까 해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차량이 또 하나 생겼는데 바이퍼라고 생겼죠. 자, 이게 4대2차인 것 같아요. 네, 4대2차 맞네요. 자, 바로 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했네요. 자,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렌은 필수고요. 이번에는 1.2km 쪽에 있네요. 네. 뭐 주유소 모시기라고 하는데 혹시 좀 불길한 소리를 하고 있어. 자, 일단 빨리빨리 가자고요. 네. 어우, 진짜. 역시 좀 화재 규모가 큰것 같아요. 저기서도 이렇게 막 연기가 높게 치솟는 거 보세요. 자, 그래도 이번에는 소방서가 가까워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분 안에, 잘하면 1분 30초 안에 도착할 것 같아. 자, 고로 이번 편도 산지직송이다. 여기 경찰차가 이렇게 통제를 확실하게 하고 있군요. 네. 오! 야, 표지판 부순 뻔했어. 자, 벌써 선두에 또 다른 소방, 그, 사례차가 와가지고, 그, 뭐냐, 천장에 불을 끄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참, 감이 안 잡히네요. 일단, 구급차가 있으니까 요구주차장은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야. 기름으로 인한 화재입니다. CO2 소화기가 필요해요. 자,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우선 보니까 요구자 있으니까 3번은 낫다라 오고, 그리고 내가 문을 부숴야겠죠? 그리고 2번도 여기서 주수하고 있고, 자, 일단 들어가자고요. 와, 천장 무너지는 거 봐. 야야야야야야야야. 와, 후덜덜. 야, 여기 바로 이쪽으로 뛰어갔으면 진짜 큰일 날뻔했네. 주방? 주방? 주방에서 불 난다. 기름화재라고 하면은, 와. 그러니까 주방이 있으니까 그 기름화재가 난 거겠죠? 야, 돌았네. 결론은 내가 CO2 소화기로 진압을 해야 되는 거고, 우선 여기서 두 명을 주수를 하고, 일단 이쪽 좀 정리 좀 하고, 잠깐만, 네가 3번이, 아, 3번이 있잖아. 3번이 빨리빨리 뭐 갖다 놨네. 예. 아, 사람 보고 갖다 놨대. 3번이 나 따라오고, 소화기, 소화기를 네가 꺼내. 내가 호수를 꺼낼게. 자, 우선, 아, 여기가 소화기 진화용 호수가 여기 있구나. 근데 소방차의 구조가 바뀌니까 참 그,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매번 이렇게 여야 돼가지고 참 뭔가 복잡하다. 뭐 복잡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보관함 열기. 잠깐만. 이거 참, 이거. 아, 여기 노즐이 여기 있구나. 노즐 장착. 자, 저도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건데, 어? 물줄기가 천장을 뚫네, 진짜? 애진다, 진짜. 애진다. 애죠.
자, 3번도 여기서 진화를 하고. 자, 일단 이쪽을 먼저 치자고. 잠깐만. 아, 야, 빨리 소화기를 불 끄라고. 2번이 끄고 있네? 아우, 내가 답답해. 내가 한다, 씨. 내가. 니가 불 꺼. 이게 참 명령하기가 참 힘들게 돼 있어. 자, 일단, 여기, 키친에 불은 껐으니까, 그러면 여기 그냥 그대로 물로 주수를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 다 같이 진압을 하자. 자, 여기 이쪽도 골고루 좀물좀 뿌려주고요. 자, 그럼 이제 나와서 천장에 불을 꺼야겠다, 천장에. 자, 연기를 빼야 되는데, 창문이 없네. 자, 일단 천장에 불을 끄자. 사다이차 이제 이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내려놓고, 자, 사다이차로 한번 이동해서, 저도 한번 진압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리거 내리고, 살이 오르기 하고, 어? 왜안 올라가지? 어? 내려가는데? 4대2 조정을 해야 되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하니까 조작이 되네요. 자, 안 펼치고. 화장실에 백드래프트 현상이 있다고? 자, 뭐, 일단은 여기서. 잠깐만, 아, 불편해. 여기 암을 여기 좀 내리자. FFF. 자, 여기서 천장에 불을 좀 꺼줄게요. 자, 다시. 좀, 이번에 길게 펼쳐서. 올려치기. 안 꺼지네. 자, 더 올라가야 되나? 이게 한계인데? 이쪽에, 일단 이쪽을 끄자. 그냥 통과를 해버리네. 오케이, 안 꺼지네. 야! 돌쇠야! 돌쇠야, 그냥 같이 주수하자. 돌아서. 야, 줘봐. 니그 호수 하나 가져와 봐. 꺼졌네요. 꺼졌고, 이쪽도 꺼졌어. 자, 이제 화장실에 불을 꺼야 돼요. 자, 백드래프트 현상이 있다고 했죠? 네. 내가 아까 전에 거기 못본것 같은데. 우선, 한번 창문을 볼까요? 와, 미쳤다. 조졌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나 따라와.
자, 일단 문을 열고 잽시다. 하나, 둘, 셋, 튀어! 어이구. 주수. 자, 빨리 화장실에 불을 꺼주자고요. 화장실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어? 백드래프트 현상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불이 난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참. 업무 시간이 꽤그 허비됐다고? 자, 빨리 끕시다, 일단. 오바되긴 했는데. 자, 다 꺼졌군요. 이번에는 참. 은근히 조금 살짝 빡댔다. 이게 살짝 각도가 안 나가지고 천장에 불을 빨리 못 껐어. 자, 아무튼 뭐잘 꺼졌고요.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운전 시간 빠름. 불 끄는 건 느려. 뭐 8분이면 좀 그래도 빨리 걸린 것 같은데 오래 걸렸다고? 뭐 어쩔 수 없지. 아무튼 얘도 이렇게 잘 끝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판을 이제 해야겠죠? 네. 사다리아 높이 그리고 불타는 소식이 있는데 불타는 소식은 경험치 양이 적어가지고 좀 노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다리아 높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다리차 특집이니까 더더욱 사다리와 높이를 하라고 막어 자꾸 이렇게 제목이 알려주죠.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뭐 사다리차 특집이라고 하는데 뭐 일단 사다리차 관련된 미션이 많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특집이라고 하게 되네요.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앞에 보니까 AI 차량이 있네요. 야발. 특히나 저 사다리차는 운전 들게 못하기로 소문났는데. 좀 길긴 합니다. 가는 내내 아주 저를 미치게 할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돼요. 자, 거기다 보면은 이제 그 화재 현장까지 거리가 2.7km? 굉장히 머네요. 와, 그리고 봐봐, 또 시민차를 또 치고 지나가는 거 봐요. 시민차 치고 지나가는 거에 급브레이크. 아, 돌았네. 아, 자, 저런 불길한 차 옆에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 차를 빨리 추월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추월하고 나서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거의 화재 현장에 다 도착을 했는데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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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코앞이었는데 빠른 운전 시간 만료됐어. 아, 역시 앞차 때문에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진짜. 개빡세. 거기다가 씨, 사거리에서 차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또 차를 치고 지나갔어. 자, 결론은 이번 편 같은,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 점수는 엄청 낮을 것 같아요. 야, 천장이 불난 거 보소. 와, 거기다가 무전 소리를 들어보니까 요구조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요구조자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사다리도 여러 군데 배치가 돼 있고요. 2층부터 탐색할까? 자, 우선 보니까 앞에 그문 따려고 벌써 준비를 해놓고 있네요. 자, 일단 지붕 하재 먼저 진압하라고 여기 이쪽에 배치를 해놓고 3번도 일단 못 꺼냈으니까 그렇게 하고 2번은 나 따라와. 나랑 빠로 들고 어디 좀 가자. 요구조자 많으니까. 따라와. 2층부터 파악하자, 2층부터. 저번에 2층에 파악 못해서 큰일 날 뻔했죠? 조금만 잘못했으면 진짜 조질 뻔했어요. 자, 올라왔고, 오케이. 창문 넘어. 아, 이키. 자, 여기 요구조자 있죠? 2층? 오케이. 너 구조하고. 애들 방에는 없네요. 네. 자, 그리고, 백드래프트 현상. 야발. 자, 여긴 안 가는 걸로. 야, 부숴, 일단. 여기 창고 없네요. 한번 여기는 문 열어보고. 화장실 없고. 자, 여기 문이 있고. 아, 전기 차단. 오케이. 자, 여기 주방에 없죠? 거실에 두명 있어, 두 명. 야, 2번 빨리 구조해. 자, 아줌마랑 아저씨인데, 아저씨는 이분이 아저씨 맞나? 아줌만가? 아저씨구나. 일단은 뭐 여성부터 먼저 구조하는 게 그래도 예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잠깐만, 일단 내려놔. 생긴 게좀 아저씨처럼 생겼네. 아줌마처럼 생긴 줄 알았더니만. 자, 우선은 요구조자 구조하고요. 와, 근데 구급차 더럽게 멀리 배치해놨다. 조금 앞으로 오면 안 돼? 야, 이번 또 너. 넌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일단은 한 분, 네. 구급차에 인계하고요. 자,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죠? 그러면은, 소화전 어딨냐? 코앞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 노즐 진화용 호수. 아, 진짜 이거 은근히 빡세요. 왜냐고요? 이게 보관함을 또 외워야 돼. 공급 호스 여기 있구나. 공급 호스 장착. 캡 제거. 공급 호스 연결. 자, 2번도 주수 시작하세요. 자, 그리고 사다리차에 탑승을 할게요. 자, 물 나오나? 아, 나오네. 오케이. 잠깐만, 이거 피는 거 어떤 키였지? 이거 키를 모르겠어. 키를 잠깐만 설정 들어가서 잠깐 키좀 볼게. 키 좀. 아, 시프트. 오케이. 뒤로 이렇게 해야죠. 어쩐지 깜빡하고 있었어. 이렇게 해야지 할수 있고. 잠깐만. 자, 좀 내려와 봐. 다리야. 오, 장난 아니네.
자, 이번은 알아서 불잘 끄는 것 같고. 뭐, 일단, 느낌상 보니까, 이게 명령이 안 들어, 명령이. 4대차를 타고 있으면. 이렇게 안 들어, 진짜. 이게 개빡세. 이래서 멀티플레이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편 이후로는, 멀티플레이어 하시물 따로 구해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일단 모르겠고, 일단 내려와. 내려와서 명령을 하고 하자. 아우, 내걸려, 내걸려. 아우. 버스킨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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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서 명령을 해야지, 이거. 지금 확인하면 뭐해? 너? 야, 주수, 주수. 자, 다시 한번 불을 끌어 가봅시다. 예. 안, 다시 불이 퍼지고 있어, 지금. 이렇게 힘을 합쳐야지 불이 꺼진단께. 자, 또 이제 제가 없으니까 어버버 하죠. 네. 아우 씨. 야, 애들이 AI들이 미쳤어, 미쳤어. 자. 나 따라와. 다나 따라와 다. 이제 안쪽에 불을 꺼야 돼, 안쪽에. 자, 문 연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 와, 미친. 빨리 주수해. 불 꺼, 불 꺼. 야, 씨, 고립됐어, 우리. 오케이. 오. 와줬구나. 와, 일단 낙된 받더라도 일단 떨어지자. 급해, 급해. 자, 진화용 호수 장착하고요. 야, 너는 왜나 따라와? 와, 진짜 브레멘, 소망대 이거. 이 정도면 개판이야, 개판. 야, 딸, 야,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자. 창문 띄워놓고. 자, 빨리 불 끄자. 어우, 뜨거워. 아, 뜨,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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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갈래, 나갈래.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여기. 아니, 도대체 침실에서 무슨 죄새끼 이렇게 불이 난 거야? 와. 그나저나, 근데 여기 책은 안 탔어.
쓰고이에. 자, 일단 거의 다 붙었네요. 자, 이번 판 이후로는 브레멘 소망대. 자, 그만둘래요. AI들이랑은 절대 일 못하겠어, 진짜. 멍청해서. 자, 일단 다 지나됐고요. 와, 개빡셌네. 이번에 근데 너무 시간을 끌어가지고 평가들도 또다 좋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 자, 일단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중간. 아, 그래도 중간 했네. 절반 했네요. 자, 뭐 이렇게 끝냈고요. 더럽게 빡셌네요. 미션을 다음 걸 한번 보고 이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소방차 미션 또 하나 있는데, 다음에는 이거를 해볼까? 뭐 사람들이랑 모아서 이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저것을. 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물러나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승객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